3월달에 일단 시작이 굉장히 좋은 출발이고 이 정도의 출발이라면 3월달 장은 대표님 보혜 씨 왔어. 뭐 찾고 계세요? 뭘 찾냐고? 야, 나 애드립 생각 안 나. 우리 희망을 찾지. 희망 찾았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외부 일정 오늘 있는 날이라서요. 제가 중순부터 거의 지금 3주 동안 외부 일정을 다 취소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3월달, 한 4월달까지는 이렇게 좀 불러주는 데 있으면 나가고 할까?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정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소화해서 책 홍보도 좀 하고 이렇게 좀 다른 타 유튜버나 방송 이런 거 좀 출연하려고 오늘 좀 외부 일정 굉장히 오랜만에 나가네요. 진짜 한 3주 만에. 약간 정신없는데 바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거래소 지수는 오늘 1.61% 상승 마감. 코스닥 지수는 1.88, 제가 팔자 좋아하는 건 다 아시죠? 1.88% 상승 마감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고요. 어쨌든 예측 그리고 대응, 이게 주식시장의 플로우예요. 예측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대응을 하고. 근데 주식 투자자들은 늘 오늘 아침 장은 어떨까? 월요일날, 이번 주 장은 어떨까? 매월 초 또는 매월 말, 이번 달 또는 다음 달 장은 어떨까? 이런 걸 계속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을 하고 왜 틀렸는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3월 달 장은 좀 좋을 것 같다고 반등장이라고 계속 말씀을 예측이죠, 당연히.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이제 저런 거예요. 지금 현재 가장 크게 글로벌 이슈로 부각된 거 두 개는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뭐 거의 한두 달 이상 매일 뉴스 또는 증권사 리포트에 나오고 있으니까 첫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고 두 번째는 금리 인상 3월 금리 인상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게 더 갑작스러운 재료였을까요? 당연히 러시아 우크라이나였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은 거의 작년 초 그 전 1년도 훨씬 넘은 시점부터 코로나로 제로금리를 해서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이 계속 오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정부 정책상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해야 돼. 이거는 뭐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고요. 근데 그게 언제냐에서 이제 3월로 다가온 거죠. 미리 다 알고 있었던 내용. 반면에 우크라이나 재료 같은 경우는 1년 전, 2년 전에 알고 있으면 점쟁이죠.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좀 위태위태 하더니 이제 막 시작된 거죠. 그러면은 그 재료로서의 크기는 단기적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더 클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하지만 길게 봐서는 제가 주식 투자 경험상 이 경제적인 리스크들이 시장에 진짜 길고 오래가는 리스크지 외부적인 리스크, 외부 환경에 대한 리스크 또는 지정학적 리스크들은 굉장히 단기 단발마로 끝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시작을 했으니까 끝이 당연히 오겠죠. 시작을 하기 전에는 야 쟤네 싸울 것 같아 겁도 나고 야 싸우면 어떡하지 하지만 일단 싸움이 나고 나서는 아 그럼 좀 있으면 화해하겠네 아니면 뭐 누군가 이기겠네. 근데 뭐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되게 외신 기사들 중에는 좀 자극적으로 쓴 것들은 뭐 푸틴이 뭐 핵을 만지작거린다 이런 거가 몇 개 보이기도 했지만 아 정말 뭐 그렇게 따지면 뭐 김정은이 우리나라에 지금 포를 뭐 100번도 더 쐈겠죠. 뭐 맨날 서울 불바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아주 낮은 정말 극히 낮은 가능성인 거죠. 그러면 극히 낮은 가능성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저는 9.11 테러 때도 주식을 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정말 눈앞에 벌어지면 뭐 삼성전자도 하한가 가고 지수도 하한가 갈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어떤 때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때. 근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문제는 어느 정도 그냥 시작 이 정도 하고 이렇게 끝날 것 같아 라는 정도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거죠. 왜냐면 미국이나 유럽이 군사 개입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3월달 내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그러면 이제 금리인데 그럼 이제 금리로 눈을 돌린다면서요. 러시아에 몰렸던 그 재료가치가 금리의 재료가치로 넘어가면 언론 쪽으로는 금리 인상을 하면 당연히 주가지수가 빠지고 안 좋아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아주 원론적인 부분이고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된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실적 발표를 볼 때도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되느냐 더 강하냐 약하냐로 나뉘는데 마찬가지로 금리도 지금 0.25 정도는 다 예상이 되어 있는 상태. 근데 0.5를 하면 야 좀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0.25로 거의 가닥이 잡히고 굳어져 가고 있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 문제도 야 이 정도로 이렇게 끝나겠어 라는 범위 안에서 끝난다면 재료로서 크게 가치가 없다면 저는 3월의 금리 인상도 야 0.25 정도 그 정도의 인상폭은 3월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가능한 일이잖아 라는 시장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재료가 악재로서의 영향이 미미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또 하나
시장은 그래서 차트상으로 1월달의 급락이 금리 인상과 러시아 문제의 선반영이라면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와야 되는 달이 3월달이 아니냐. 왜냐? 2월달은 반등이 안 왔으니까. 2월달은 옆으로 버티기만 했죠. 그래서 3월의 반등을 좀 기다리고 있고 일단 오늘까지는 3월의 시작은 되게 좋습니다. 물론 늘 주식을 하면서 돌다리도 두드려 가야 되니까 시작이 좋으니까 또 이런 막 속담도 생각나요. 뭐 첫 단추를 잘 깨야 되는데 첫 끝발이 개끝발이다. 보혜 씨 알아요 그런 말? 저는 이제 도박을 좀 그래도 하니까 포카나 이렇게 고스톱 치면은 첫 판 먹으면은 야 첫 끝발이 개끝발이야 막 이런. 근데 그게 되게 확률적으로는 꼭 그렇진 않아요. 왜? 처음에 많이 벌어놓으면 계속 그러다가 위너로 끝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3월달에 일단 시작이 굉장히 좋은 출발이고 이 정도의 출발이라면 3월달 장은 그래도 반등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작을 했고요. 거래소 지수, 코스닥 지수 뭐 이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 대형주부터 오늘 거래소가 1.6% 오르는 동안 대형주들은 어떻게 올랐는지 보면 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의 상승세가 확실히 더 좋네요. 확실히 더 좋아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좀 좋은 얘기 많이 나오면서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SK하이닉스가 좀 더 좋은 움직임. LG에너지솔루션 100조 왔다 갔다 계속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네이버와 카카오,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카카오는 약간 원형 바닥, 네이버는 쌍바닥. 그 차이가 뭐냐면 보세요. 네이버는 1월 말과 2월 말에 쌍바닥을 딱 만들었죠. 쌍바닥은 원래 두 번째 바닥이 첫 번째 바닥을 안 깨야 되는데 안 깼잖아요. 쌍바닥 패턴이라고. 만약에 바닥이라면 쌍바닥 패턴인 거죠. 카카오는 외바닥이잖아요. 지금 외바닥인데 한 번도 안 꺾이고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죠. 이게 이제 이렇게 원처럼 U자형으로 이렇게 원처럼 그린다고 해서 원형바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자동차 업종 좀 그나마 났었고 셀트리온이 7% 올랐네요. 오랜만에 셀트리온의 7% 상승. 그러니까 LG전자 오늘 3% 상승. LG전자 3%. 한국전력 원전 이야기 나오고서부터 좀 더 움직임 잘 오르고 있고 HMM 실적 종목, 삼성전기 3%. 그리고 오늘은 어제 급락했던 금융주조차도 올라서 전체 업종이 다 올랐고요. LG 이노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오르면 계속 애플카 이야기 나오는데 또 오늘도 어쨌든 그런 재료 나오면서 7%. 그래서 장중시장에서 썼지만 제가 좀 자주 언급하는 LG 이노텍, LG 전자, 삼성 전기가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봤고 그 다음은 이제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요런 순서들은 어찌 보면은 시가총액 순서니까 그렇다 치는데 이상한 애들이 막 들어와 있어. 미래생명자원 이제 얘는 인플레이션 관련주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에그플레이션이 뭐 계란값이 오르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영어 공부 예전에 할 때 뭐 어그리컬처라 그랬나? 그래서 농업 관련한 곡물가 관련주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곡물가 관련주들 중에서 뭐 한일사료, 현대사료, 뭐 미래생명자원 이런 애들이 이제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좀 돈도 모였고 상승률도 높았던 게 특이한 게 넥슨 GT가 있습니다. 넥슨 GT와 넷게임즈는 동반 상한가를 쳤고요. 그 뭐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 또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들 또는 주식과 게임을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시사를 아시는 분들은 뭐 다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창업주인 넥슨 그룹의 창업주인 김정주 회장이 이제 고인이 되신 거죠. 그래서 어제 사실은 그 영향이 어떻게 돼? 라고 했을 때 넷게임즈 넥슨 GT 분석글도 좀 이렇게 돌아다니고 했었는데 저는 뭐 보면서 아유 제가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막 우리나라 뭐 미사일 쏘는데 막 방산주 이런 거 사고 싶어 하지 않은 마음? 뭐 이런 거 이제 어제 있었는데 오늘 아침부터는 치고 가길래 되게 강하게 간다 했는데 제로까지 계속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왜 오르는데 그러면은 주인이 바뀌는 거니까 주인이 바뀔 때 좋은 주가의 좋은 흐름으로 갈 때가 있고 안 좋은 흐름으로 갈 때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어딘가에 뭐 인수가 되거나 M&A가 되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좀 경우의 수가 있죠. 특히나 게임 업계 자체가 요즘에 워낙 요동을 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오늘 넷게임즈 넥슨 GT가 상한가를 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대금과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이 오늘 넥슨 GT 넷게임이 확 눈에 들어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생명자원 또는 한국석유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뭐 유가 관련주나 곡물가 관련주 정도가 될 것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좋은 종목들은 두산중공업하고 한전기술 원전 관련주로 보시면 되고 이 정도로 보시고 등장현황 보겠습니다. 거래소는 696대 183개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97개 상승에 하락 297이니까 오늘도 한 뭐 4개 중에 3개는 오르고 하나는 떨어진 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승
오늘 탑 30 종목 보면 오늘 상한가가 4개 나왔고 상승률 탑 30이 한 8% 정도 돼서 지수 상승 대비는 막 와 화려한 종목 장세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의미 있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넥슨 GT, 넷게임즈. 제가 사실은 넷게임즈는 몇 번 언급을 드렸었을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는 아니고 성장주의 투자라 해서 제가 게임 산업의 제가 좋아하는 종목 중에 넷게임즈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어저께 한 10% 정도 올랐던 엠게임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주의 투자라가 이론 공부이면서 또 실전 공부이면서 실제적으로 8개의 산업에 24개의 종목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산업 또 이런 종목 가는 거에 대해서 좀 빨리빨리 캐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덴티움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덴티움 같은 경우는 작년은 아니었고 1월이었죠 1월 그래서 작년이었죠 작년 12월 이때쯤이었나 보다 12월 한 20일경에서 이제 한 1월까지 주가가 좀 요동을 쳤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오스텐 임플란트가 지금 거래 정지가 될 정도로 횡령금액이 컸었잖아요. 그래서 반사이익을 좀 누릴 수 있는 기업인가 생각했는데 덴티움이 오늘 20% 실제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또 올라갔고요. 한넥트 같은 종목들은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해서 한국 컴퓨터 지주 그룹사들이 이제 동반 상승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 한네트가 좀 많이 올랐으니까 관련주들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상승률 상위에서 좀 그래도 많이 떨어져 나갔지만 아침부터 올랐던 애들 중에 대선 관련주 애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대선 관련주가 있었던 이유는 지금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좀 앞섰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정말 대선을 뭐 일주일밖에 안 남겨두고서 그런 극적인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서 일단은 시장에서는 윤석열 관련주가 아침부터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근데 좀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음성 나오면서 좀 밀린 종목들이 더 많았고 아까 셀트리온이 오늘 많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많이 올랐는데 셀트리온 제약까지도 8% 오르면서 뭐 셀트리온 제약 다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 하락 종목에서는 이 반대급부로 윤석열 관련주가 오늘 올랐다면 반대로 이재명 관련주가 하락 종목에 좀 많이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제가 베스트 3 종목을 잡아라 같은 거가 아니고 잡아라 같은 건 뭐지? 아, 정신이 없나? 베스트 3 종목을 잡아라. 이렇게 하루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거의 정례화시켜서 했었는데 제가 지금 한 3주 정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혹시 기다리신 분들에게는 죄송하고 다음 주에도 좀 외부 일정 때문에 못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시간 꼭 나는 대로 예전처럼 일주일에 한 번 베스트를 잡아라도 할 것이고 또 여러 번 뭐 좀 기획만 말씀드렸는데 그 미국 주식도 몸 상태 때문에 지금 연기를 했는데 3월달 안에는 꼭 미국 주식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 시작도 하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외부 일정 나가서 이렇게 녹화 또는 라이브로 할 때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유튜브나 또는 단톡방에서 이렇게 링크로 좀 보내드리면 이렇게 여러분이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갖고 방송도 보고 응원 댓글도 달아주시면 제가 좀 더 힘이 나서 더 좋은 방송 많이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자, 이렇게 힘없이도 해서 100억 부자 될 수 있겠어? 될 수 있겠어. 5년 안에 200억 부자 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 이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세무사입니다. 목요일 오전 11시 장중시황입니다. 거래소 1.39% 상승, 코스닥 1.09% 상승으로 양시장 모두 상승입니다. 3월은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포지션을 짜나가고 있는데 일단 어제 오늘 움직임이 좋아서 다행입니다. 현재 우리 증시뿐 아니라 글로벌 증시의 두 가지 큰 이슈는 러시아와 금리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된 성격의 재료일 수 있습니다. 러시아 문제는 지정학적 리스크이며 일시적 재료이지만 갑작스럽게 큰 재료로 추가될 수 있는 것이며 금리는 경제 리스크이며 중장기적 재료이고 천천히 반영되며 미리 선반영이 되면 재료 가치가 크지 않을 수도 있지요. 또한 두 가지 재료가 연계되어 있는데 마치 코로나 확산에 제로금리로 각국의 정부가 경제정책을 펼쳤듯이 러시아 문제가 극으로 치달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수록 금리 인상의 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죠. 이 점으로 어제 오늘 증시가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월에 0.5 금리 인상이 제기되었지만 러시아 리스크로 0.25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3월 증시를 앞으로도 좌우할 수 있는 재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 쪽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은데 갑작스런 변동이 나올지 그리고 금리 인상폭은 0.25로 시장 예측이 형성되었는데 갑작스럽게 0.5로 할지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모두 시장 예측과 다르게 갑작스러운 악재만 터지지 않는다면 3월은 반등장에 올 가능성이 높고 지수가 안정될수록 투심이 회복되며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포인트는
이유는 러시아의 MSCI 신흥지수 배제인데요. 그럼 남아있는 신흥국이 자금 유입의 수혜를 보게 되는데 이 점이 우리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거래소 시총상위 탑10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 상승폭보다 큰 폭 상승하고 있으며 현대차와 기아도 지수 대비 높은 상승률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두산중공업, 두산 등 에너지 관련주들 오늘 재차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조정받은 금융주도 오늘 반등하면서 거의 전업종 강세가 펼쳐지는 하루입니다. 대형주에서 언급 많이 한 LG전자, 삼성전기, LG이노텍도 오늘 모두 상승하고 있네요. 코스닥 지수 관련 대형주에서는 제약바이오주의 선별적 상승이 나오고 있고 특히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은데 LX세미콘, 원익 IPS, SFA, 하나 마이크론 등 동반 상승합니다. 지수 관련 대형주에서 여러 업종이 다양하게 상승하는 것과 달리 상승률 상위를 보면 대다수 대선 관련주가 이름을 채우고 있는데 이는 전격적인 후보 단일화의 여파겠죠. 상승률 상위에서 눈에 띄는 종목은 넥슨GT 넷게임즈로 어제 음선 나왔지만 오늘 재차 급등하고 있으며 덴티움은 오스템 임플란트 반사이익이 실제 이익으로 연결되면서 전고점 갱신 시도하는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3월 반등장 가자. 5대성 투자 화이팅! 글을 모른다면 많은 불편함이 있겠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등 3학년까지 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다면 그 이후 나의 교육 성과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투자의 방향과 기준이 올바르게 잡힌다면 투자 성과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는 슈퍼개미 이정윤 세무사의 20년 주식 투자 경험과 노하우를 모두 알려드립니다.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강의는 크게 이론반과 실전반 강좌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론반 강좌는 완전 초보자를 위한 ETS 활용법부터 3박자 투자법까지 배울 수 있는데요.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좋은 종목을 선정해야 합니다. 재료 분석, 가치 분석, 가격 분석을 통해 가장 좋은 종목을 선정할 수 있는 3박자 투자법입니다. 3박자 투자법을 이론반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벌써 마음이 설레지 않나요? 이론을 배웠다면 실전에 접목시켜야겠죠?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실전반 강좌에서는 매일 탑30 분석을 통해 장세 판단을 할 수 있고 매일 이세무사와 함께 종목 선정을 하고 이세무사의 합리적인 포트폴리오 노하우를 익히고 매주 탑100 분석으로 지난 한 주간의 흐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한다면 당연히 내 계좌도 건강하게 바뀌겠죠. 밸런스 투자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